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부상에 우리나라의 관광 지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2주일 전 서울에 온 중국인 쇼리 씨. 세계 최고 수준의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特别是韩国的整形技术在中国也都是特别的流行嘛我身边的朋友也都是在韩国选择在韩国在整形 쇼리 씨처럼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중국인은 지난 한 해에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중국 관광객 규모는 이미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은 총 173만 명으로 일본보다 39만 명이 많습니다. 쓰고 가는 돈도 일본 관광객보다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쇼핑가인 서울 명동엔 중국어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안내할 때도 보면 줄 서 있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중국 관광객 수는 크게 늘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열악한 숙박, 부실한 먹을거리, 부족한 중국어 안내에 대한 중국 관광객들의 불만이 여전합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좋은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질적인 관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교 21년 만에 우리 관광산업의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 맞춤형 관광 전략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이혜원입니다.